뭐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. 근데 뭐 그냥 기본 운동도 약간 칼칼한 거 뭐 칼칼해요. 신촌. 신촌에 쫄면 하나 써야죠. 아, 신촌 세 개, 그래, 돈가스 두 개, 유부 하나, 쫄면 하나. 지금 현재 수준에 아니, 연출가가 여기가 모르는 거 처음이라니까. 유명하죠. 그거보다 먹어보자 하나가. 아, 저 돈가스 드시는구나. 네. 드셔보세요. 따뜻할 때 드셔야죠. 어? 추가로 혹시 몇 시에 보면 뚜껑이 잘 오동면 오동면 근데 오동면이가 온천 오동면보다 라면 야 있죠 기계 오동면 같은 어때요? 맛있어요. 오 맛있어. 야 여기 국물을 돈가스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청양고추로 된 것 같잖아. 네 그런 것 같아요. 아 매워. 진짜. 와 칼칼해. 보면 하긴 하는 거지. 아까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어. 밥 먹을 때가 아닌데 이제. 너무 약간 작년이랑 다르지 않아요? 아 조금 그렇겠네요.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하니까. 이 맞았던 게 재작년이었나요? 22년. 나도. 진짜 눈물에 올려. 어? 눈물에 올려. 나 근데 그때 서 있는 팬들이 너무 신기해. 그러니까요. 그죠? 많이 맞았네. 핸드폰 다 고장났다. 문제 기타가 나와야 되잖아. 닦고 있어. 누나 뭐 완전 다 맞았어. 완전 다 맞았지. 나는 비가 이렇게. 맞아. 내가 그때 호치민인가 어디 공연을 갔는데 또 비가 내리는 거야. 근데 언니와 함께 돌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스텝한테 우산 준다. 아, 노래 하면서? 어! 그냥 그냥 우산을 쓰고 나갔다니까 이렇게 약간 여유가 생긴 거 같아. 근데 공연 딱 끝나니까 그 있었죠. 그다음날 맑게 깼어요. 맞아. 날씨가 공연할 거 같네. 명절 끝났는데? 무슨 잔소리 할 때마다 거듭내는 거 아니죠? 돈 주세요. 아 진짜 그냥 궁금해서. 왜냐면 다 김은재 애정인 사람이라. 누나는 뭐? 끝내기. 근데 진짜 생각은 있어요. 생각이요? 생각은 그러니까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저 노부의 심심하지 싶지 않아요. 하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. 평생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? 호수야 귀 좀 열어. 여기에 최고봉은 우동이랑 돈가스예요. 이 조합이 또 괜찮죠, 이렇게. 진짜 최고의 조합. 잘 시켰네, 돈가스. 아주 칭찬해. 진짜 안 남기고 다 먹었어. 자, 우리 연습하러 갑시다. 여기서 걸어도 10초도 안 걸려. 맨날 우리 집에서 못 해놔서. 전 가서. 전 이번 주 주말 연달아 안무예요. 밥 먹고 잘 먹어요.
싶은데. 올댓 재즈 한번 해볼까? 네. 올댓 재즈 해보겠습니다.